그분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진술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?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네. 생각합니다. 이분이 뭐 저한테도 가끔씩 얘기하는 거지만 네. 가십거리다 이런 이제 김건희의 과거 같은 이제 얘기들이 아직 당선됐으니까 가십거리다 하면서 저한테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. 예. 예 그리고 뭐 더 이상 뭐 당선됐는데 이거 갖고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냐. 또 하나의 그냥 그 정대택 선생이나 그 노동봉 회장이나 세너니나 이렇게 얘기했던 그 그냥 개인 주장으로만 갈 것 같으니까 저한테 그냥 편하게 얘기했던 게 거기서 이제 표절 논문 표절 관련해서 작년에 시끄러웠잖아요. 예. 그때 그냥 편한 관계에서 그냥 던져본 거예요 질문을요. 근데 아 그 작년에 시끄러웠잖아요. 예. 표절 논문 표절 관련해서 작년에 시끄러웠잖아요. 예. 그때 그냥 편한 관계에서 그냥 던져본 거예요 질문을요. 근데 아 그 표절이 아니라 그 대피를 해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아 그분은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는 아, 거예요. 아 그렇죠. 그러니까 김건희의 네. 논문은 표절 수준을 넘어서 대필이다라고 그 친척이란 A씨라는 분이 그렇죠. 확실한 거죠. 네, 그 대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집에 와서 뭐 해준 거 받고 또 김건희 씨가 친척 A씨한테 저기 나 그 논문 쓰는데 도와주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또 얘기했던 게 두 차례 정도 전에 네. 직접 그 대련 아파트 그 대련 아파트가 가락동에 있는데요. 뭐 네. 동이 맞는 아파트가 아닙니다. 나홀로 아파트예요. 나홀로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의 아래 위층으로 살았으니까. 네. 아 그래요? 예, 2층에는 그 김건희 씨 하고 8층에는 이제 친척 그분이 살았고 네. 예. 물론 이명수 기자도 추적을 하고 그 증언자로부터 진술을 받아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민검증단에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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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문제는 그때도 한번 우희정 교수님 제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.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야 이건 대필 같아? 네. 그런 얘기 하셨던 거 제 기억이 나요. 예. 네. 그래서 그는 국민검증단에서 교수분들이 이것은 표절 수준이 아니다. 네. 이건 상당히 대필 의혹이 있다. 그래서 계속해서 그 관련 논문을 추적하시고 검증하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네. 네. 맞습니다. 이 네. 김건희 씨의 이 박사학위 논문. 네. 이 뭐 사람들은 뭐 표절 논문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사실 표절 논문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. 네. 짜짓기 논문이라고 부르는데. 네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교직 대부분이 검증단 교수님들이 네. 뭐 20년 이상 교직에 네. 재직했던 분인데 딱 네. 보니까 표절이라고 그래도 보통 다른 좀 좋은 내용을 가져와서 베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주석 안 달고 자기가 네, 상 쓴 것처럼. 그렇죠. 자기 것처럼. 그게 표절이지. 그렇지. 보통은 뭐 예. 제가 봤을 때 좀 최악의 표절 상황은 다른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을 살짝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자기 논문을 한 사례까지 이제 봤어요. 근데 이번 김건희 씨 논문을 봤더니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개인 블로그 뭐 산골 딱따구리 블로그 또 뭐 사주팔자 블로그 뭐 생로병사 블로그 이런 이상한 블로그 걸 따오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 더욱이 뭐 학부 학생들 레포트까지 네. 뭐 해피캠퍼스 이런 데서 가져온 걸 보고 거기서 레포트도 끌어오고 네, 이게 설마 자기가 썼으면 이게 그런 수준을 썼겠냐 이거는 뭐 이 굉장히 싸구려 대필 뭐 회사나 전문 집단에게 아니 뭐 실제로 뭐 공공한 비밀이지만 대필자들이 네. 있잖아요. 박사학위 논문 쓰고 그렇죠, 그렇죠. 대필 얼마 주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. 특히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지금은 좀 없나? 예. 지금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. 네, 네.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예, 예. 의대나 뭐 이렇게 바쁜 변호사들이 바쁘면서 학위 갖고 싶을 때 예. 그런 게 한 네. 늦어도 한 20년, 아니 10년 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. 제 그래도 경우에. 그 대필자 논문은 그래도 네. 형식은 다 갖춰요. 아, 그럼요. 좋은 데서 돈 나오죠. 주고 하니까. 아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싸구려 대필 나왔거나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. 네. 직접 한번 나오죠. 아니면 특정인이 이거는 그냥 적당히 써준 거 아니냐라는 건 그때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. 예, 예. 그런데, 그런데 진짜 이렇게 예, 이런 취재를 통해서 특정인이 딱 나름대로 그 검토할 만한 대상이 뜨어서 물론 이제 들여다본 거죠. 홍석화 씨 논문이랑 김건희 씨 논문 같이 보신 거죠. 네. 홍석화는 사람은 이제 네. 2006년도 홍대에 석사학위 논문을 이제 받았는데 네. 그것도 이제 정말 그런
이 짜짓기 수법이 독특하다 보니까 이런 표절 검증 프로그램 잘 안 나오거든요. 예. 그건 표절 검증 프로그램도 예상을 못하는 수준이에요. 아니 카피클러에는 그런 뭐야 블로그나 전체 블로그나 레퍼트월드가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거든. 네, 네, 네. 그래서 이제 저희 이 검증단에 특히 이제 거의 열심히 하는 우리 중부대 김경환 교수님이 예. 아예 하나 다 비교해서 찾았더니 네. 그 홍석화 석사 논문이 2006년이거든요. 네. 이 김건희가 2007년이고 근데 2006년도 석화 논문도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. 뭐 하마기 블로그 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개인 블로그에서 막 짜오고 이런 걸 한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쭉 지켜봤더니 아, 이 패턴이 이 독특한 김건희에서 받았던 누구도 예상 못했던 독특한 이 짜짓기 하기 논문 패턴이 대로 홍석화에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건 아 이건 충분히 합리적인 이 대필자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